12.12 군사 반란을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이 흥행가도로 달리면서 전두환의 고향 합천에 있는 일회공원의 명칭 변경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합천군은 내년 상반기 안으로 명칭 변경을 위한 공론화 과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민성 기자입니다. 전두환이 부끄럽고 전두환의 호 1회를 딴 1회 공원을 극우하는 손팻말이 보입니다. 1회 없는 합천의 봄을 소망하는 펼침막도 펼쳐졌습니다. 12.12 군사 반란의 주동자인 전두환의 고향 합천군의 작은 영화관.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1회 공원 명칭 변경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2004년 조성된 새천년 생명의 숲은 2007년 1회 공원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일회공원 표지석 뒷면, 전두환 대통령이 출생하신 자랑스런 고장임을 후세에 영원히 기념하기 위해 표지석을 세운다고 적혀 있습니다. 명칭 변경에 대한 사유가 담긴 이 문구는 아직도 그대로입니다. 명칭 변경 요구는 지난 16년 동안 지역에서 계속됐습니다. 특히 2021년에는 명칭 변경을 위한 주민 청원이 이뤄져 올해 6월 지명위원회가 열렸지만 부결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12.12 군사 반란을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이 흥행하자 명칭 변경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도중에 뛰쳐나가고 싶은 주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영화를 보다가. 그만큼 사람들이 분노를 끌어오르게끔 하는 전두환의 행태들을 봤는데 저희 일회공원이 있다는 걸 보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이렇게 손가락질할지 사실 좀 겁이 납니다. 합천군은 내년 상반기에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3의 기관을 통해 국민 의견이 명칭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예산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찬반 양측의 이제 의견을 수렴해서 구체적인 어떤 이제 계획 수립을 통해서 절차나 방법을 정하고 어떤 공론화 추진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전두환의 고향에서 그의 호를 딴 일회공원 명칭 변경 문제가 이번에는 결말 지을 수 있을지 전국적인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상입니다.